방위사업청의 2023 서울 아덱스 기간 중 우리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중소 벤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 통합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안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관련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국내 방산 전시회 중 최초로 방위산업 통합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홍보관은 대한민국이 미래를 견인할 가장 강한 힘을 만들어갑니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방산협력 활동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방위산업 각 분야와 우수 성과를 홍보하고 국내외 32개국 인사와 방산협력 활동이 진행되는 전시관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수출 상담 등이 진행되는 상담장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상담장에서는 다양한 세미나와 상담회 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5대 신산업 분야인 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과 국방 분야 적용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방산혁신기업 100소개회를 통해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통합홍보관을 방문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K9 자주포 오스퍼드 블록 조립, 관람 인증 소셜미디어 업로드 이벤트, 국방 분야 인플루언서 초청 등 다양한 이벤트가 제공됩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